그다음에 과유의 수승이라 대치행과 이장의 수승이라 장애를 떠나는 수승이라 대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치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여시 십종상으로 이와 같은 열 가지 모습으로서 모든 연기를 관해서 지 무아 무인 무수명하며 자성공하며 자성이 공하며 무작자 무수자함을 알면 알지자 작자도 없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결국은 관찰해 보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그래서 무아 무인 무수자 자성공 무작자 무수자 이런 한마디 이건 뭐 무수의 초기 경전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즉득 공해탈문 현재전 공해탈문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얻게 된다. 공해탈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이제 얻게 된다. 공해탈문은 관제 유지가 모든 유지 항목들이 개자성멸하여 다 자성이 소멸함을 관찰해서 필경에 해탈해서 필경에 해탈해서 무유소법 자생하면 작은 법도 상생스러 생김이 없음을 관하면 관절을 거기다 봐야 돼요. 제 유지가 개자성멸하여 다 자성이 멸해서 필경에 해탈해서 작은 법도 어떤 그 모양이 생기는 것이 없음을 관할 것 같으면 즉시에 득 무상해탈문 저 앞에는 공해탈문 했어요. 여기는 무상해탈문을 문이 현재전 앞에 나타남을 얻으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상에 들어간 뒤에 공해탈문 무상해탈문에 들어간 뒤에 무유원구대 원구 원에서 구하는 것이 없대. 그래도 뭐 아무것도 원구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불교에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보살행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성불하겠다, 뭐 중생을 제도해서 내 수준만치라도 중생을 제도해서 내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 공해탈문에 이르게 하겠다, 무상해탈문에 이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무언해탈문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 마음마저 없어요. 왜냐? 자기는 아무 꿈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소승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승불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지만은 보살행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 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저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에 푹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 크게 잘못된 불교예요. 유제 대비 여기서부터 대성 그 불교의 그 다른 점이라 오직 제한다 그랬어요. 오직 제한다. 대비 위수하여 대비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중생을 교화함을 제한하면은 즉시에 무언해탈문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얻는 것은 제한하니라 그랬어요. 이 무언해탈문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원이 없다, 서원이 없다, 무슨 발원이 없다 말이야. 중생제도 할 원이 없다 말이야. 근데 그것만 제한다 그랬어요. 이 대승불교에서 그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다른 점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삼해탈문을 닦아서 이 피아상을 떠나며 남이다 나다 하는 생각을 떠나며 이 작자 수자상하며
짓는 사람,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며 이 유무상,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남이니라. 과위의 수성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수성이라.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대비 전정하여 대비가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불어나서 부지런히 수습하나니 위 미만 보리 분법을 영원만 권이라. 아직도 꽉 차지 않는 깨달음에 대한 법, 그것을 원만하게 한다. 깨달음에 대한 그런 그 법을 원만하게 하는 연고다. 자학신영호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일체 유유가 유화합적 전하고 일체 유유 세상사입니다. 사람 관계라고 봐도 좋아요. 일체 유유와 화합한 적 굴러가고 무화합적 굴러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연집적 전하고 인연이 조건이 모이면은 굴러가고 인연이 모이지 아니한 적은 굴러가지 아니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법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그냥 다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없으면은 내가 또 여기 올 수도 없고 법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화합적 전하고 무화합적 부전하며 연집적 전하고 굴러가고 연부집적 연이 모이지 아니하면 굴러가지 아니한다. 이건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 여시 지 유의법이 내가 이와 같이 유의법을 아는 것이 다제 과한인 된 많이 유의법이 허물이 많다. 과한이 많다 말이야. 허물이 많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진된 당단차 화합인연이냐. 마땅히 이 화합인연을 끊어야 하지만은 화합인연을 끊어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소승불교예요. 화합인연 전부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생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으로 역불필경 멸어지행이라 하나니라. 필경에 모든 행을 소멸하지 없애지 않는다 말이야. 없애지 않는다 말이야. 그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떠나고 윤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윤회해가면서 끊임없이 윤회해가면서 또 태어나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 가르치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불교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윤회 떠나버리고 윤회 안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소승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런 내용 잘 모르는 이들이 그제 그게 좋은 줄 알고 얼핏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 그 불교가 좋은 것 같지.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큰일 난 불교예요. 그거는 윤회해야 돼요. 윤회하게 돼 있고 지가 뭐 아무리 윤회를 떠난다 해도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그 대승 불교가 그 아주 합리적이라 또. 또한 필경에 모든 행을 멸하지 아니한다 하나니라. 또 이제 불자야 그 항목이요 그 수행 수승이라고 하는 게 전부 뭐 별이 몇 개나 쳐져있는지 모릅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유의법이 세상 유의법이 다제 과언어대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무유자성하여 자성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어떤 자체가 변하지 않는 자체가 없어. 불생불멸. 불생불멸함을 관찰하고 항기 대비하여 항상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불사중생하여 중생을 버리지 아니해서 적득 반야바라밀이 현전하니 반야바라밀이 현전함을 얻게 되나니. 그래 반야는 이러한 사실을 반이 꿰뚫어 아는 것이 진정한 반야예요. 반야 바라밀이라. 진짜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뒷이야기가 없으면 앞에서 뭐 12년 설명하고 37조도품 설명하고 한 게 말짱 황이 되어버렸을 텐데, 요런 이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기 대비하여 불사 중생해서 중생을 버리지 아니해서 반야바라밀이 현전함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이름이 무장의 지광명이다. 이름이 무장의 장애가 없는 지혜광입니다. 진정한 지혜광명은 이쯤 돼야 된다. 성취여시 지혜광명 이하야는 이와 같은 지광명을, 지혜광명을 성취하고 나서는 수수섭 보리분 인연이나 비록 보리분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인연을 닦기는 닦아, 그러나 유의 중에 닦는다고 해서 유의 중에 머물지 아니해. 해도 함이 없이 해. 해도 함이 없이. 함이 없이 해.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해도 함이 없이 하고, 보시를 해도 함이 없이 하고, 함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얼핏 들으면 아주 모순되는 말 같고 무슨 그런 논리가 있나 싶지만은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부주 유의중 하며 유의 중에 머물지 아니하면, 한다는 것은 유의잖아요. 뭐든지 한다 하면 유의인데도 아니야. 하지 않으면서 한 도리가 있고 하되 함이 없는 도리가 있어. 수관 유의 위법 자성 정멸이나, 비록 위법 자성은 정멸하다고 하는 것을 관하지만은 아예 환히 보아 보지만은 역부주 정멸 중이라, 또한 정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한단 말이야. 이런 그 저기 저 대목이요, 진짜 이게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보리분법을 깨달음에 대한 법을 미원만권이라, 원만하지 못해, 아직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깨달아도 역시 그러한 삶을 또 계속 살아야 돼. 삼매수승이라 불제야 보살이 차현전지, 주차현전지 하여는 이 현전지에 머물러서는 득입 공삼매 자성공삼매 제1공삼매 제1공삼매 대공삼매 합공삼매 기공삼매 여실불분별공삼매 불사리공삼매 이 불기공삼매 떠나되 떠나지 않는 공삼매를 삼매에 득입 들어가라니, 들어감을 얻으니 차보살이 이와 같이 십공삼매문을 얻어 그것을 우두머리가 되매 백천공삼매가 백천사 열 가지 공삼매문을 이제 얻는 것을 우두머리로 해서 백천공삼매가 계실 현전에, 그 뭐 공이라는 건 하나만 철저히 공하면 다 공하는 거야. 그 백천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천공 삼매가 현전해서 여시 신무상 신무원 삼매 문에 위수에 신무상 신무원 삼매가 우두머리가 되매 백천무상 무원 삼매 문이 계실 현전이야. 다 현전하게 된다. 그 뭐 무언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사람은 물도 마시기 싫고, 손가락만 까딱하기 싫은 게 아니라 물도 마시기 싫고, 뭘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심지어는 숨쉬는 것까지도 싫어. 그러니까 뭐 백천 무상 삼매 무언 삼매가 가능하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괴심 수성이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수성. 불자야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매 다시 수성만족 불가괴심과 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과 결정심과 순선심과 심심심과 불퇴전심과 불휴식심과 광대심과 무변심과 구지심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방편해 상심을
수습 만족했어라. 개, 실, 원만 하나니 다 모두 원만케 하나니라. 그 다음에 자제 수승이라. 불자야 보살이 이 열 가지 마음으로서 불보리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수순해서 불구 이론하며 다른 주장을, 다른 주의 주장과 다른 사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체 지지하여 모든 지혜의 지위에 들어가서, 지혜의 땅에 들어가서 이승도를 떠나며 불지에 나아가며 번뇌마, 모든 번뇌마가 무능저기하며 번뇌마가 능히 무너뜨릴 수 없으며 주 보리 지혜 광명하며 보리 지혜 보살 지혜의 광명에 머물며 공과 무상과 무언의 법 가운데서 개선 수습하며 지혜 방편과 지혜로서 항상 같이 상응하며 보리 분법을 상행 불선이라. 항상 행해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법을 항상 행해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나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현전지 가운데 머물러서 반야바라밀을 정상 득 반야바라밀 행 정상을 얻으며 제3 명리순인 하나니. 명리순이라는 제1명리순이는 이제 염해지에서 얻는 것이고 제2 중간의 순이는 명리순이는 또 난성지에서 얻고 여기서는 이제 현전지에서 순인을 얻는 것입니다. 명리순인을 얻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니 이 제법 여실상의 모든 법의 여실한 모습에 수순무의공이라. 수순해서 어김이 없는 영혼이라. 그 다음에 조류가 현전지의 공가 중에 조류가 불자야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고 나서는 원력을 쓴거로 원력을 사용해서 이 말이요. 이 원력으로 사용해서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나니 소위 백불을 많은 백이나 되는 부처님을 칭견하며 내지 견 다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칭견해서 시리 광대 심심으로 모두가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서 이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일체 생활 도구를 시리 봉시하며 다 받들어 보시하며 그랬습니다. 그 전번에도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왔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수양이 깊어지고 지혜가 이제 더 밝아지고 그러면은 내가 우리 가족만 또 우리 절에 있는 우리 도반들만 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부처님인 줄 알고 내가 늘 위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안목이 자꾸 확대될 거야. 자꾸 확대돼서 이웃집에도 확대되고 도반의 도반에게도 확대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확대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뭐 다백불이 다천불이 억나유타 부처님이 하는 것을 칭견한다고 하는 말은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양 일체 중생하며 일체 대중 스님들에게도 공양해서 일성건으로서 안육 따라 삼맥삼불이 회향하며 모든 부처님의 처수에서 공경 청법하고 공경해서 법을 듣고 이 법 듣는 일을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저는 참 아마 여러분들보다 아마 법문 듣는 걸 제일 많이 들었고요. 요즘은 이제 이 그 컴퓨터라든지 무슨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유튜브 이런 것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온갖 명강사의 강의가 다
그 속에 있고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찾을 줄 몰라서 모르지. 또 온갖 스님들 강 법문이 다들 있고 또 도인이라고 하는 도인도 뭐 여러 수백 명이 돼요. 요즘 그런 도인들이요, 뭐 사이비 도인인지 뭐 진짜 도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자기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그 저 방송이 있어. 한 달에 만 원만 주면 그게 돼.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그런 방송을 운영하는 거야. 그건 누가 들어와서 듣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이제 대중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어. 대중을 확보 못하면 지 혼자 방송하고 마는 거야. 그래도 그게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주 요즘 젊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의 사상이 어떤지 그 스님의 실력이 어떤지를 환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재밌는지 많이 봐요. 나는 아주 열심히 봅니다. 명상을 많이 이제 젊고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가 총명하고 그런 이들이 명상을 이제 권하는 이들이 또 있어. 또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그 근본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고집해가지고 근본 불교를 자꾸 이제 진짜 불교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머리도 좋고 총명해. 또 화두 참선 일변도로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불교 일반 전체적인 불교를 전부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하는 그런 그 스님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참 들어보면 들을만하고 그 젊고 요즘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각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많이 들어야 돼요. 여기도 했지만 공경 청법 한다 그랬잖아요. 문이 수지해서 듣고 나서는 그것을 받아 가져. 그리고 여실 삼매 지혜 광명을 얻어. 그래서 수순 수행해. 그것을 저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싶으면 아주 받아들여 가지고 억지 불사하며 기억해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공부를 아주 그 많이 해요. 옛날에 어떤 한 스승 밑에 가가지고 한 가지 과목 가지고 뭐 한 1년씩 2년씩 공부할 때 하고 또 요즘은 그게 많이 폭이 달라졌어요. 억지에 불사하며 우덕 재불 심심 법장하여 모든 깨달은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 나는 불교를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깊고 깊은 법장을 얻어서 경어 백급하며 백급을 지나며 천급을 지나고 내지 무량 백천만의 아승지급을 지낼 때까지 소유 선근이 전갱 명정하나니 선근이 더욱더욱 밝고 밝아지나니. 좋잖아요. 우리 공부가 이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재미가 오늘 그 저기 저 법무사 강원에서 어릴 때 같이 그 공부하던 스님을 이제 그 치과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 그 전에 그 몇 년도지 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 스님은 14살 때 57년도에 57년도에 법무사에서 14살 때 상위계를 받았는 게 그럼 뭐예요? 57년도 같으면 지금 한갑하고도 승납이 한갑하고도 훨씬 넘어간 거야. 와, 그런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 가면 그런 세월을 경고하면서 얼마나 그 자기의 어떤 심성이 밝아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꾸 이제 열려가는가, 마음이 그렇게 열려가는가. 명정이라는 게 뭡니까? 전갱명정.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자꾸 그렇게 이제 대승적으로 열려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이고 세상에 마음에 안 든다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또 내 능력으로 내 수행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경명정이라 소유선근이 전경명정하나니 소유선근이 뭐예요 60년 넘도록 그 중로하고 절밥 먹은 거 부처님 밥 먹은 거지 소유선근 일단 그렇게 이제 계산해 놓는 거지 뭐 60년 넘도록 부처님 밥 먹었으면서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수행 열심히 했다고 간주하고 전경 명정이 돼야죠 비어 여기 비유를 또 잘 해놨죠 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비어 증금이 비율이 보로서 비율이라고 하는 보배로서 삭삭 마양에 자주자주 갈고 닦아갖고 빛나게 하며 전경명정인다 하야 그 증금이 자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듯이 이 보살의 소유성은도 역부여시에서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이 방편해로서 수축 관찰하며 따라가면서 관찰하며 전경명정하고 더욱더 밝고 깨끗해지고 이 훌륭한 불법 만났을 때요 자기 인격 도약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놔야 돼요 이런 기회 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난데기고 불법난봉이라고 그냥 입만 떼면 하는 소리지만은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이 기회에 내 인격을 좀 도야해놔야지 다음 생에는 보다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좋은 그 인격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그 욕심을 좀 부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아 이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사실이에요 이 기회가 우리가 불법 남봉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맹구우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맹구우목 저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 뚫린 판자를 맞는 것 같다 아 얼마나 참 수억만 분의 1의 확률이라 그게 수억만 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행운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런 행운을 얻었어요 우리는 전경명정하고 부전정멸하여 전부정멸하여 더욱더 고요해져서 무능 영패라 그 사람을 그 누구도 가릴 사람이 없어 그 말입니다 영패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가릴 수가 없어 너무 빛나는 사람이야 너무 훌륭한 분이야 어떤 뭐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빛나게 못하진 않아 하며 비어 월광이 조 중생신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달빛이 중생의 몸을 비칠 때 영덕 청이하고 달빛은 뭐 아무리 그 무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달이 확 이렇게 떠 있으면 아주 시원하죠 영덕 청이하고 사종 풍년이 소불 능견달하야 네 가지 풍년이 이게 이제 뭐 머물 주자 주풍 또 가질 주자 지풍 그다음에 부동풍 움직이지 않고 이제 있는 거 그다음에 견고풍 이런 이제 네 가지 풍년이 있어요 그런 풍류를 하더라도 불능견달하야 능히 그 시원함을 무너뜨리지 못하듯이 이 보살의 소유선근도 역부여시하야 능멸 무량 백천만억 백천억 나유타 중생의 번뇌치와 번뇌의 치사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능히 멸하고 사종마도의 소불능견이라 네 가지 마군에도 이 번뇌마 무슨 음마 사마 천자마 뭐 그렇게 이제 죽음의 그 마군이까지도 죽음이라고 하는 마군까지도 이 사람을 억제하지 못한다 말이야 죽음도 물러선다 이 말이야 좌보살의 십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편다야 반야바라밀이 치우쳐만 여비붓으로 돼 나머지 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한 수력 수분이니라 힘을 따르고 분을 따르나이라
불자야 이것이 약설 보살 마설의 제6 현전이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